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볼수 없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듣고 만지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자 명암이나 시각 장애인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를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평소와는 매우 다르게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매우 평범한 패션 아이템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조금 특별한 손목시계 하나를 소개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에서 갑자기 손목시계가 왜 튀어나와?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을 많이 나눠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위한 일도 조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쏘빅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인플루언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우리가 흔히 소셜 밸류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손목시계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소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박스 포장은 평범한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꺼내볼게요. 첫모습부터 조금 특별하죠. 바로 점자가 보이는데요. 모든 설명이 점자로 다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쪽에 나오는 브래들리를 알리는 설명서도 보면 점자가 있습니다. 한장한장 넘겨보면 모든 내용을 점자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예쁘죠?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눈앞에 놓고 보니까 정말 예쁩니다. 미니멀라이즘과 세련됨이 하나로 합쳐진 디자인인데요. 시계를 잘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 있고 구슬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 구슬이 한 개가 있고 바깥쪽에 구슬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주면 다시 시간으로 돌아와요. 안에 자석이 들어있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이 구슬이 분을 나타내고 옆쪽에 있는 이 구슬이 실을 나타냅니다.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브래들리 KBT와 브래들리 엣지 블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두 녀석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스펙도 조금 달라요. 브래들리 KBT라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상판과 바디가 모두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없어요. 반면에 브래들리 엣지 블랙이라 붙여진 이 녀석은 상판이 세라믹이고 바디가 스테인리스라서 제법 무게감이 있어요. 착용했을 때 약간은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크기에 대한 세부적인 스펙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시계에서 핵심적인 쿼츠는 스위스 론다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손으로 시간을 확인한다는 게 약간 적응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번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삶 속에서 강점이 되더라고요. 업무 미팅이나 회의,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좀 무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조용히 앞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이기 싫다면 그냥 테이블 밑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시계일까요?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점자로 시간을 표시해줘서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계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이 녀석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말 차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계는 처음입니다. 정말 멋진 손목시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을 위한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을 제대로 깨는 브래들리 타임피스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디자인과 사회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만든 이원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안내견 학교인 더 시잉 아이를 지원해서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착용하고 있는 브래들리 KBT 에디션을 구매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타자기를 수리해 주거나 1년치 점자용지를 제공해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구매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브래들리 타임피스의 가격은 30만 원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사용성 면에서나 디자인적으로 충분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좋은 의미까지 담고 있는 녀석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왜 브래들리 타임피스인지 알아보고 갈 텐데요. 브래들리는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201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던 미국의 군인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폭발사고로 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좌절하지 않고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하나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브래들리 스나이더에서 브래들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고 뒤쪽에 타임피스는 워치가 아니라 타임피스인 이유는 눈으로 보는 시계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브래들리 타임피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2011년부터 8년째 딱히 사용한 적은 없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는 25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제가 이 명함 지갑에서 점자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 소개는 앞으로도 종종 계속 될 거예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